자, 저희 이제 마지막 종목인데 시티드 케이블로 헬스장 가면 제일 많은 게 레플다운이랑 이제 시티드 로우일 거예요. 뭐 케이블 쓰는 것도 있고 보통 이제 가슴판을 대고 하는 로우도 있는데 사실상 이 머신들은 헬스장을 이제 오픈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세팅을 하는 거고 자 흔히 말하는 자 그냥 쉽게 분류하면 넓이 두께라고 보시면 돼요. 레플다운은 상대적인 등의 넓이로 운전하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 상대적 두께를 이제 운동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위에서 당겨주게 되면서 광배근을 좀 더 많이 잡아주게 되고 이 당기는 동선 자체가 넓이와 비슷하죠.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고 로우 같은 경우는 앞에서 뒤로 당기는 동작이다 보니까 승모근의 개입이 좀 더 많이 되겠죠. 당연히 승모근의 개입이 많이 될 것이고 그에 맞춰서 훈련하는 목적이나 아니면 디테일에 따라서 광배 하부까지 쓰냐 마냐가 조금 다르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티드 로우를 하면서도 광배 하부를 완전히 걸어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광배는 조금 개입이 덜 되더라도 아예 안 될 순 없겠죠. 잘 쓰면 상대적으로 좀 덜 되더라도 등 중앙에 수축력을 더 고립시키면서 두께를 잡는 이제 이런 방법인데 자 일단 저희 트레이너 자세를 먼저 보시고 나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오늘 알려드릴 거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기본적인 자세고 그립은 얘랑 와이드 넓은 거 두 가지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준비 자 일단 20개 시작 하나 둘 셋 네, 보실 때 어깨 움직임과 그 다음에 이 케이블이 어떻게 당겨지는지 그 다음에 등의 움직임을 집중적으로 보시면 되세요. 자, 아홉 이렇게 열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여섯 일곱 여덟 자, 아홉 하나 더 열 좋았어. 오케이. 자, 내려놓고. 자, 시티드 로우에서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거는 당기면서 몸이 그러니까 승모를 너무 많이 개입시켜서 어깨가 뜨는 작용을 많이 실수를 하십니다. 틀렸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승모 개입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뜨는 게 맞죠. 다만 뜨는 게 맞는데 등을 우리는 로우는 등의 전체 두께이기 때문에 얘를 그냥 띄우는 게 아니라 당김과 동시에 그대로 끌어내려준다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케이블이 일자로만 유지되어도 사실 올라가는 동선에서는 벗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수행을 하실 때 상대적으로 케이블이 일자로 움직인다는 이미지 그리시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거기에 상체 각인데 이것 또한 앞뒤 흔들림이 많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너무 없이 짧게 쓰는 것 또한 단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허리기 완전히 없애고 그냥 이렇게 고정지어서 팔만 쓰는 동작으로 자, 이 동작은 이렇게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시작 여기서 상체는 가만히 두게 되고 팔만 그대로 당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케이스에서는 등도 쓰이긴 쓰이죠. 다만 보시면 견갑의 움직임이 거의 전무해요. 이 상태가 아니라 스톱. 자, 이 상태에서 됐을 때 항상 근육은 어느 정도 늘어나 있어야 수축을 하겠죠. 그럼 운동을 할 때 항상 내가 가동범위를 만들어주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레프트다운 할 때도 우리가 늘려서 이렇게 잡아줘라, 풀업 할 때도 이렇게 무게중심 맞춰서 끌어줘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얘 또한 그대로 가슴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등이 그대로 열리는 이 동선 이렇게 스트레칭 되는 느낌을 찾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항상 등 운동의 모든 움직임은 날개뼈 견갑이죠. 이 상태에서 얘가 당겨주면서 수축을 하면서 그대로 끌어내리게 되고 이때 팔은 그 얘네를 따라오면서 끌고 와야 돼요. 근데 대부분 실수를 쉽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여기서 팔이 먼저 접히게 되고 이 상태에서 접어놓고 얘를 접으려고 하세요. 그렇게 할수록 무게의 증량은 갈수록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자 풀어주고 자 슬로우로 보여드리면 얘를 스트레칭 확실히 시켜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몸은 이 벤치에서 수직 각도에서 얘를 신장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이 상태에서 끌어서 당기게 되면 등이 수축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무게축이 뒤로 누울 수밖에 없어요. 다만 제껴버리는 게 아니라 허리와 골반은 각도를 유지해주고 얘네가 끌어와서 조여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뒤에 흔들림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이 액션감을 먼저 보고 따라 하시면 안 돼요. 자, 다시 20개 시작. 자, 하나 둘. 자, 이거 보면서 들으시면 이 그립 같은 경우에는 팔꿈치를 아래로 좀 더 내리기가 쉽죠. 그렇죠? 그래서 광대 아래쪽까지 등 중앙부의 아래쪽까지 데미지를 주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이거 하고 다음번에 할 와이드 그립 같은 경우에는 그립이 이런 식으로 빠지기 때문에 팔꿈치 내리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등에 위쪽을 타겟팅하는 거를 제가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세 개만 더 하자. 자, 하나 자, 둘 쭉 하나 더 셋 오케이 좋았어. 자, 풀어놓고 잠깐 휴식.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앉아있으면 돼. 다리 올려놓고 자, 이 상태에서 다리부터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릴 건데 다리 같은 경우에는
11자나 8자 사실 처음에 운동하실 때는 무방해요. 다만 내가 이 무게를 버텨줘야 되잖아요. 버티는 거를 허리로만 버티시면 안 돼요. 내가 예를 들어서 누가 이렇게 딱 당길 때 허리로만 버티게 되면 정말 쉽게 다치겠죠. 모든 운동은 접지된 하지부터 받쳐야 되기 때문에 엉덩이와 허벅지가 같이 이 무게를 받쳐줄 수 있는 느낌을 찾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무게를 더 빨리 조금이라도 빨리 올려나가면서 운동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약간 팔자로 했죠. 이 상태에서 발바닥 전체를 봤을 때 접지가 되어 있으면 상대적으로 60%가 미드풋, 발 아치 있는 데 있죠? 아치는 데가 뒤꿈치 쪽으로 쓸린다고 보시면 되세요. 물론 발가락이 뜨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받쳐두신 상태에서 잡아주고 하지로 무게중심을 막아줄 준비를 해준 상태에서 준비하시는 게 중요하고, 이때 무릎 각도는 너무 펴지게 되면 관절이 바뀌겠죠? 너무 구부리게 되면 어떻게? 무릎 확 구부려봐봐. 확 접어봐. 무릎을 확 구부리게 되면 상체가 상체로 쉽게 누워버려요. 그렇겠죠. 그래서 상체각을 만드실 수 있는 상태에서의 하체, 동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버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체의 근력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내려놓고. 자, 너 고중량 칠 때 몇 킬로까지 치지? 오케이, 자, 450 했으니까 딱 중간점. 자, 고중량 치는 거 한번 볼게요. 괜찮겠어? 오케이, 자, 준비. 항상 이렇게 준비할 때 습관적으로 하체 먼저 체킹을 하게 돼요. 습관이 완전히 이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를 잡아놓고 고! 하나! 중량을 쉴 때 억지로 천천히 버티게 되면 허리에 데미지가 짙기 때문에 중량을 자연스럽게 받아주고 긴장이 풀리지 않는 선에서의 이완, 그 상태에서 힘차게 뽑아주면서 잡아줍니다. 자, 두 개 더! 자, 하나 더! 좋았어, 오케이, 내려놓고. 자, 이렇게 훈련하시게 되는데요. 이때 시티 드로우는 제가 호흡법을 초반에 좀 많이 강조를 하는 편이에요. 뭐냐? 대부분 운동할 때 호흡을 힘쓰면서 내셔라. 그 다음에 힘을 풀어지는, 그러니까 늘어나는 과정에 호흡을 들이마시라고 하죠. 롤을 하면서 그렇게 숨을 쉬잖아요. 그럼 땡기면서 호흡을 내쉬면서 쉬어야 돼요. 땡겨야 돼. 그렇게 되게 되면 복부에 힘이 다 풀리겠죠. 우리 숨 쉴 때 배를 꽉 잡아놓고 숨 쉬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호흡을 내쉬면서 후 하게 되면 몸이 말리기도 쉽고 이 내가 쓰고 있는 하중이 허리에 다 쏠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호흡을 당겼을 때 모든 걸 다 해주시는 겁니다. 다 당기고 나서 후 내쉬고 딸려갈 때는 또 호흡을 빨리 들이마주는 상태에서 딸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이런 케이블을 해서 유동적으로 할 때 리듬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리듬을 가지실 때 호흡을 깊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호흡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조깅 좀 빠르게 확 뛸 때 호흡 깊게 하지 않죠. 잔호흡하죠. 크로스핏 하시거나 복싱 하시는 분들 보면 입에서 소리가 나오죠. 그게 잔호흡이에요. 내가 호흡, 공기는 안에 머금어둔 상태에서 복압이 유지된 상태. 뭐냐? 중량을 딸려갈 때도 얘만 힘쓰는 게 아니라 얘와 얘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코어가 단단하게 기둥이 단단하게 힘이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해준 상태에서의 호흡이 잘게 들어가주는 거를 신경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시티 드로우하다 많이 다치시는 분들이 그런 호흡을 하시다가 호흡이 한 번에 풀려버린 경우가 있어요. 고중량 치다가 당겼을 때 갑자기 여기서 호흡이 후 나가버렸어. 그 순간 억! 또는 딸려가다가 참고 내려가다가 후 하다가 억! 그러다가 허리 또는 고관절 또는 어깨 많이 나갑니다. 아시겠죠? 이 호흡에 대한 거는 솔직히 한 번씩 잡으면서 리듬을 잡아야 돼요. 사람마다 디테일한 리듬은 달라요. 다만 이게 익숙해지시고 나면은 고중량 칠 수 있는 한계점이 올라갑니다. 왜냐? 하체만 기둥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몸통까지 중량을 받아줄 수 있는 기둥이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지금 본 게 패러럴이고, 자, 이제 넓은 걸로. 자, 패러럴의 장점은 상대적으로 광배 아래쪽, 그 다음에 등 중앙에 깊게 잡았다고 하면 와이드 같은 경우에는, 자, 자세만 잠깐 잡아줄래? 일단 보고 가실게요. 자, 잠깐만 가볍게.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자, 등의 아래쪽까지 개입은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삼각근 후면, 어깨 후면이라든지 아니면은 등, 승모근 중앙 쪽, 그 다음에 몸에 쉽게 말해서 중앙 기준에서 약간 위쪽을 조금 더 타겟팅하기 쉽겠죠. 조심하셔야 될 거는 무게축 자체가 내 몸에서 위에 떠 있기 때문에 허리로 가는 부담도 좀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여기에서 따라가는 거와 여기서 따라가는 거는 허리에 가는 부담은 상대적으로 더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고, 두 개만 더. 자, 하나, 자, 둘. 오케이, 좋습니다. 풀어주시고요. 자, 얘의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쪽에 전반적인 힘을 쓸 수 있다는 거. 단점은, 단점이라고 하기에는 주의해야 되지만 허리의 부상 위험이 조금 더 커진다는 거. 요 두 가지예요. 그래서 로우에 쓰이는 동작은 똑같은데 넓게 잡다, 그립을 넓게 잡다 보니까 견갑을 좀 더 뒤로 안으로 넣어서 수축시키기가 상대적으로 쉽겠죠.
패러럴은 당겨서 몸이 막아버리잖아, 그죠? 그래서 광배를 압력을 줄 수 있다고 쉽게 설명을 하면 와이드는 더 깊게 당겨주면서 등의 수축을 더 많이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뭐가 좋다라고 말할 수는 절대 없어요. 둘 다 하셔야 돼요. 둘 다 하셔야 되고 예로 했을 때 한 가지 더 이점을 생각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삼각근 후면 있죠. 되게 작은 근육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상 운동을 하거나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근육이기도 하잖아요. 문고리 당기든 뭐라든 다 쓰이는 근육인데 얘의 분리보다 양적 증가, 그러니까 사이즈 증가 있죠? 사이즈 증가, 어깨 우리가 이렇게 프레임 넓어 보이고 싶은 어깨 프레임에 넓어 보이는 건 사람들이 대부분 프레스하고 레터럴에 집중하지만 사실 어깨 후면 근육의 발달이 되게 큰 요소거든요. 어깨 후면이 받쳐지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앞에서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어깨 볼륨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게 되게 커요. 그래서 몸이 좋은 선수님들이나 아니면 피트니스 모델들을 보면 어깨 후면을 실제로 보면은 무슨 이렇게 투펀처럼 이렇게 하트 모양 튀어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분리도가 좋아요. 거기에 베이스가 되는 사이즈의 증가는 사실상 이런 스타일의 로우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로우 레이즈를 많이 해준 거 당연히 도움 되죠. 하지만 상대적인 분리와 선명도라고 보실 수가 있고 양적 증가에는 로우, 그래서 등 운동할 때 로우 중량을 잘 쉬시는 분들이 어깨 운동할 때 후면을 뽑아주는 운동만 잘해줘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효율적으로 몸을 만들어 나가실 수가 있어요.